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아준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느님의 힘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너무 그냥 사장에 놓고 그냥 믿음은 단순히 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우리가 살려낸다. 그런.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얼마 전에, 뭐 오래 전 이야기죠. 정신분열증에 대한 놀랄 만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는 그녀의 혈당치는 정상이었는데, 그녀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고 믿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입시킨 거죠. 당뇨병 환자처럼 수치가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실제 그렇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 그 믿음을 주입시키니까 몸까지 변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플라시보, 이처럼 두뇌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우리 몸에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이죠. 혈량이 높지도 않는데 수치가 높다고 이렇게 그걸 자꾸 믿게 우리가 믿게 하면 두뇌가 그거를 내부 표현해 가지고 외부로 표현해서 혈당치 높은 것처럼 표현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알죠.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들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아무 성분이 없는 빈 알약, 밀가루를 갖다 주고 이게 위장병이 있는, 그러니까 늘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위장약을 먹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약을 갖다 주면서 새로 나온 새로운 위장약이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 먹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런데 진짜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는 믿음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꼭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약을 먹는 거 하고 글쎄 나을지 안 나을지 이거 몰라 그냥 해보는 거야 하고는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모든 예에서 보듯이 결과에 가장 강력 영향을 미친 것은 믿음, 즉 뇌신경계에 꾸준히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 이 믿음 체계, 이 믿음이 그 사람의 병을 낫는데 큰 효과를 주더라는 약입니다. 물론 실제로 약이 도움이 되는 게 많죠. 그러나 그 약에다가 믿음까지 더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약이 의미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단지 감정 상태와 행동을 지배하는 내부 표현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내부에 끊임없이 나를 자극시켜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좋은 장치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강한 믿음, 즉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거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될 수가 있죠.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도 있겠죠.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돼. 예. 나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든지 안 돼. 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실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실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나는 성경 봤다 하면 졸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진짜 봤다 하면 졸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지금 나는 성경 봤다 하면 왜 이렇게 머리가 바짝바짝 빛나는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습관화가 되면, 성경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내가 총명해지는가?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성경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다? 나는 성경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머리가 반짝반짝 거리는가? 그걸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내부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뇌가 그런 명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뇌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고 확신함에 따라 성취할 힘을 빼앗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한다고 믿으면 그 메시지가 우리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너는 앞으로 안 될 놈이야 가 아니고 앞으로 너는 될 놈이야. 저는 제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내 아들은 뭔가 해내겠지. 이 말씀이 늘 당신의 노래였어요.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들은 뭔가 잘 해낼 거야. 그런 말씀을 늘 들려줬는데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늘 뭔가 새로운 걸 끄집어내가지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탁월성, 엑셀런스요. 우리가 우리의 충만한 상태의 탁월성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긴 하죠. 그러나 그 주어진 거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아유, 나는 안 돼. 그렇지만 나는 아, 저거 봤을 때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있겠죠. 나는 인격적으로 좀 사람 관계에서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사람들을 잘 관계 맺는 그런 소통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되고 싶죠. 그 다음에 나는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었다. 어때요? 나는 소통의 달인이 되고 싶다 하는 거하고 돈 좀 벌어보고 싶었다. 어떤 쪽이 원합니까? 돈 쪽입니까? 좋아요. 한번 목표를 세워봅시다. 주님, 저에게 1억만 좀 벌게 해주십시오.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가 성전 건립으로 내겠습니다. 네? 1억은 너무 적어? 그러면 10억? 좋아요. 1억을 벌기가 쉬워요? 10억을 벌기가 쉬워요? 10억을 벌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겠어요? 1억을 벌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벌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10억! 눈빛이 달라. 응? 내가 전부는 힘까지 있는데 한번 해봐야지. 응? 모든 에너지, 노력을 다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는 마찬가지, 시간이나 이런 거. 그렇지만 10억이라 하면 자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게 NLP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형에 주님께 요청하려면 제대로 주님 제가 한 100억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 성전 건립에 10억 정도는 내가 내야 NLP 했던 사람 말을 듣잖아요. 실제로 이 앤토니 라빈스라는 이분은 그야말로
그 19살 때는 끈이 걱정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NLP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은 완전히 부자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여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좀 지혜를 배우면 되겠죠. 우리는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을 선택하거나 자신을 지원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나 이걸 할 수 있다. 이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체계를 내가 의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체계를 내가 좋은 쪽으로 바꿔갈 수도 있다는 것이 지혜 또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나쁜 믿음 체계 이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믿음 체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성공이나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믿음을 선택하고 부정적이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믿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믿음은 정적이고 지적인 개념이며 행동과 결과는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도 그렇죠.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다르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은 곧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과다. 결과를 주는 게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목표를 세우고 예를 들어서 뭐든지 나는 정말 관계의 달인이 되고 싶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한 달 동안 화를 안 내겠다. 하니까 되네? 그러면 두 달 동안. 그 다음에 세 달 동안. 6개월 동안 하고 있으면 완전히 습관화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 60이 될 때까지 다 화내고 화 끓이고 살았는데 화에서 해방된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 강의 온 효과가 있겠죠? 화에서 해방된다. 감정에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내가 감정을 내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굉장한 거죠. 심지어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제 그 모임에 있는 분이 택시를 기사인데 운전해 줬어요. 그분이 오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 그 카카 택시가 있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딱 예약을 해놓고, 아, 2분 후에 갑니다. 1분 후에 갑니다. 하고 있는데 딱 가니까 이 사람이 다른 택시 타고 딱 가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 전화번호가 찍히잖아요. 그 전화번호 해가지고 뭘 했겠어요? 욕을 퍼댔대요. 그러면 이걸 고소해버리면 그 개인 택시 운전수 면허증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야차 싶은 거예요. 고발할까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과해가지고 풀려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화를 팍 내가지고 면허정지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믿음은 고정되거나 행동 및 결과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정확히 타월성으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주로 환경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믿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가정이나 기도하는 공동체, 단체 속에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늘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 가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체험했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건을 많이 했다면 믿음이 강화지고 뭔가 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하고 실망을 많이 했다면 믿음이 약화되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된 동기는 이 성경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신학교 갔었습니다. 몰랐죠? 성경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제가
성과 냄새를 맡았어요. 장미 향기. 그걸 맡고 나니까 꽤 기분이 좋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나 보다. 그때 착각해가지고 나는 정말 부른 줄 알고 신학교 갔더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믿음을 배양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지. 우리가 자꾸 공부한다는 게, 성서 공부한다는 게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죠. 아, 그 다음에 우리 슈브리에 신부님이라고 우리 프라도의 창설자 이분은 성탄날 구유 앞에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결심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느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유에 탄생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그 성탄을 그냥 주님과 관계없이 지내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앞으로 평생 동안 성경,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말씀을 오신 그분을 정말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 내 안에 살게 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이 프라도에 들게 된 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만큼 조금 가까워진 게 이런 분들의 영향이죠. 지식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이냐시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냐시오 로열라 예수의 창설자도 성전, 성인전 읽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좀 알고 이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제한시키는 믿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이 됐어요. 머리가 영. 자, 이걸 털어버리면 좋겠어요. 머리가 영. 털어버려. 그죠? 그 다음에 건강이 영. 이거 털어버려. 나는 앞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 앞으로 볼 때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주모님, 멋있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모님, 어디가 아파요? 잘못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게 보이더라도, 어이, 주모님, 뭔가, 주모님 뒤에서 뭔가, 멋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성령이 가득 찹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지 말이라도. 위장이 나는 약해 이런 것보다는 나는 튼튼해 강화시키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은 나에게 주위에 너무 많아. 제가 어떤 구역장님이 아 이분에게 전화해서 구역장 좀 부탁해라 그랬는데 안 됐어요. 저녁 내에 그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사제직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믿을 만한 사람, 나에게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 뭔가 사정이 있겠지. 언젠가는 그 사람도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믿음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 시간이 정말 많이 갔네요.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한번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뭔가 노력을 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죠. 다시 감담대로 갔다가 또 행동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계속 키워가고 정말 내가 과거에는 늘 부정적으로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믿는 믿음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보면서 내가 나날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요. 좋은 제목은 쉽게 자라지 않는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는 더 강하게 자란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쓰러진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죠. 그 다음에 아 시간이 다 갔네 이제.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넘는 속도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로변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그때 연료통 뚜껑이 열려서 불이 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휠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주 희망차 보였어.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재능이 많고 연예인이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어떤 쪽 닮고 싶어요? 이쪽 사람이 됐으면 여기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됐으면 돼요? 아니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엘비스 프레슬리? 네. 겉보기는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 보면은 첫째 분은 첫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지금 활력 있고 강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된 미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콜로라도에서 아주 잘 살고 그는 오토바이 사고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경험한 것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됐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출마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얼굴에 흉터, 흉측한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선거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 출마하는 선거 캠페인이 뭐냐면 저를 읽어볼까요? 저를 네. 그러니까 나는 휠체어, 교통사고, 전신마비 쓸데없는 사람이다.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신념체계를 새롭게 한 것이죠. 많은 장애자들이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읽고 읽고 하면서 그런 모델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몸 휠체어 탔지만 주지사까지 돼가지고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가 원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살해가지고 마약 중독 때문에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멀리서 예를 들 것도 없죠. 우리 십자가의 세 인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만큼 불행한 자극도 없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역전시켜서 하늘의 거룩한 용서,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내려놓게 해주는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결합한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미움 있는 그곳에 용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 있죠. 이희야라는 분. 그렇죠? 어려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네 손가락밖에 없는 분인데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쳐가지고 지금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 전파자가 되고 있지. 그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가락에 힘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 이렇게 아이에 대한 끊임없는 그 믿음을 새롭게 불어넣어주면서 남의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지금 우뚝 서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죠. 요즘에 그 김치국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장애, 시각장애자인데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도 그렇죠? 이 하반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몸 가지고 우리나라도 왔었죠? 돌아다니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무슨 행복일까? 이처럼 자극과 반응, 그 자기가 믿음 체계와 아주 다른 세계인 거지. 이게 닉 부이치치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조건이 있는데 이 많은 좋은 아름다운 조건을 잘 활용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세상으로도 성공하고 사람과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기에도 아 너는 나를 닮았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엮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장동 교우들과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성전 건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앞으로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NLP에서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할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거를 환상,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NLP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아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야 어머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나를 안아주는 그 느낌 그때 내가 그 환웅궁에 있는 거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게 내가 그 NLP라는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게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을 한번 그때 나의 느낌 그때 나의 감각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라는 그래서 이게 미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려가지고 내가 미리서 맛본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취라고도 하고요. 여기 NLP에서는 미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서 상상해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때 표정, 그때 색깔, 그때 환경, 그때 내 느낌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그걸 자꾸 떠오르다 보면 그게 현주화된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부부 사이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면 그냥 너무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그걸 늘 상상하면서 하면 살다 보면 그것이 현실화돼야 안 돼요. 현실화되지.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다가 겨울 내내 읽고 한 열 번 읽고 그걸 한번 실천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한 시간 반 동안 된다고 했는데 결론이 안 돼요. 신부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1년 동안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이게 봄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책을 가능하면 좀 가지고 가셔서 10번, 20번 잘 보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왜 신부님이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그냥 목소리 아프게 이야기하셨는지 내가 알겠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엑셀런트 여름 안에 믿음 체계가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성공적인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